지금 오토바이 배기 쪽에 저희들 테스트 하러 나왔거든요. 부산 내려오는 김에 지금 거제도에 지인이 계셔가지고 오늘 배기 쪽만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금 이륜차 차종은 엑스맥스, 그리고 주행거리는 한 3000km 되고요. CC가 300cc 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배기에 이렇게 두 세트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한번 주행을 하고 오셨는데 바뀐 기존의 이륜차하고 바뀐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원래 다니던 길에 이제 최고속이 이제 한 5km에서 10km 정도 더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고 뭐 좀 부드러워졌어요, 약간. 그리고 지금 혹시나 제가 흡기 쪽에는 여기 에어필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 그 고스트 알파 대용량을 하나 설치를 해놨거든요. 요거는 느낌 잘 모르시겠죠? 예, 아직까지는 한번 주행해서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예, 요거는 이 지금 ECU가 인식을 보통 차 같은 경우는 이게 적응하려면은 ECU가 인식하는데 한 길게는 한 석 달까지 걸리거든요. 석 달까지 걸리는데 오토바이라서 일단은 조금 더 타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바뀐 점 있으면은 예. 꼭 전화 한 통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요거는 소중한 자료를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모토브레인즈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거제도에서, 1차 배기 테스트 했던 야마 이륜차입니다. 자, 오늘, 흡기에 하나하고, 배기에 저희들 새로 이제 만든 배기 시스템, 알파 배기, 알파 흡기 하나하고, 알파 배기 두 장을 붙였는데, 사장님, 타고 나시니까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엄청 부드러워졌고요. 예. 속도가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앞전보다. 원래 차 상태하고 1차로 테스트했을 때하고 2차 테스트했을 때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던가요? 확실히 부드러운 게 소음, 그 마우라 소음이 확 줄었고, 예. 그리고 출력이 오르막길에서, 예. 평상시 올라왔던 그 속도보다 5km 이상이 더 나아요. 1차로 그때 테스트했던 거는 제 기억에는 한 100km 올라왔던 게 110km까지 올라왔다고 네, 말씀하셨고 오늘은 125까지 땡겨졌어요. 예. 그리고 연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비는 예. 지금 막 무작실이 땡기는 스타일인데 예. 연비가 지금 나오는 게 25km 이상 나와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5km 나와요. 아, 25km 하고. 원래 이게 리셋 해가지고 나온 연비입니까? 네, 그때 교환하고 그때 리셋을 했어요, 이거를. 아, 언제 교환하셨죠? 아니, 교환이야, 이거 장착하고. 아, 장착하고. 그러면은. 오늘 키로수가 이제 또 리셋을 해야죠. 키로수가 꽤 되시겠네요, 그러면. 총 키로수요? 아니, 아니, 그 엔진을 그때 교체하시고 지금. 2000km 정도 됐죠. 2000km 정도. 테스트 제품 달고. 아, 그때는 한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23km 정도. 초반 요 정도? 아. 2km 정도 평균 연비가 느린 거죠. 일단 좀 생활 전선에서 타는 오토바이라서 좀 많이 땡기시죠? 배달용이라서. 예. 시간 싸움 아닙니까? 네, 많이 땡기고. 자주 시동 껐다 켰다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전도 올라오면 꽤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랐어요. 다른 사람들 기종에 비해서는. 예. 연비가 2km 이상이 더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테스트는 이걸로 종료를 하고, 지금 이륜차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네요, 지금. 배기 소리도 많이 틀려지고. 네, 조용해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